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챗GPT를 활용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어떤 그 문제들, 퀴즈들, 이런 것들을 한번 내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잘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요번 시간에는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질문할 만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답변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진로를 이제 질문들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영상들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힌트들도 좀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했고요. 이게 모의예킹,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예킹입니다. 그래서 침투 테스트로 이제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뭐냐, 20개 정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예제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투 테스트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물어보는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국하고 어차피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질문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 답변들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저한테 또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다 포함이 되긴 돼요. 됩니다. 그래서 좀 보면 이제 침투 테스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제가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침투 테스트에서 어떤 성공적인 어떤 필요한 기술과 이제 지식들은 무엇이냐. 어떤 모의해킹과 관련된 기술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술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뒤쪽에서 또 상세히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침투 테스트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학위들은 어떻게 필요하나? 물론 요거는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사 학위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침투 테스트에 필요한 어떤 인증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자격증,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 있냐 라는 것이고, 도구하고 기술 같은 경우는 위에서 또 언급됐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잡코리아나 그런 데서 제가 힌트를 얻으시라 좀 이야기를 했고, 평균 급여들은 어떨까, 요거는 좀 궁금하네요. 외국 같은 거 전체적으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뭐한 2800에서, 후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2800에서 한3500 사이 뭐 이렇게 되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좀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정말로 이제 그 학생들이 선배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술 먹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또 커뮤니케이션 모임 갔을 때 계속적으로 막 질문을 하는, 예,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것들은 후에 하나씩 하나씩 좀 다루도록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챗 GP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 1번, 이제 펜테스트는 아까 모이키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펜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의 해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조직을 대신 해가지고 방어들을, 이제 뭐 미리 어떤 취약점들을 수행을 해서 그것들 방어를 강화하는 것들, 이런 사이버 정보 보안 전문가들을 우리는 모의해커라고 한다. 침투 테스터.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핵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과 도구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최신 기술들을 이용해서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보안들을 테스트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무단으로 XX 권한들, 인증에 대한 접근 통제 같은 경우나 인증 처리에 대해서 우회들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취약점들을 보는 것이고, 데이터나 이제 자산들의 위험들이 있는가 확인한다. 데이터 정보들을 내가 빼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약점들을 수정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볼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은, 이 모의해커라고 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술들, 이게 아마도 공격자들, 실제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모든 기술들하고 거의 동일하겠죠. 이거는 개인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 자산들이 위험한지 미리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고사항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의인 것이고,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침투 테스트를, 경력들을 쌓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강력한 기술력이죠.
아무래도 해킹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킹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배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웹 해킹하고 모바일 해킹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네트워크, 이게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익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저도 그렇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보안 쪽 그다음에 이제 모의 해킹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면은 뭐 피할 수가 없겠죠. 최신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익혀야 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점점 이제 알아가야겠죠.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배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 도구하고 기술에 대한 것들은 이제 친숙해야 하는 것이다.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약점 스캐너들, 그다음 네트워크 이제 그런 공격 도구들, 그다음 암호 크래킹 도구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수동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뭐 칼리 리눅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이런 특히 이제 암호 크래킹 도구 같은 경우나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이제 암호 크래킹 도구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몸이 편하죠. 물론 이제 수동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점검을 거의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결과물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효율적인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구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어야만이 그 상황들이 닥치면은 사용합니다. 만약 이것들을 처음부터 나는 이제 그냥 수동으로만 한다. 나는 그런 버프 스위터나 그런 것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고 이제 접근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고생을 합니다. 정말로 몸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및 비판적인 사고를 에 대한 기술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데 좀 다른 사고 그 개념을 가지야 한다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 능력을 요구를 한다. 요거는 이제 뭐 다른 업무를 할 때도 항상 이제 강조하는 거죠. 윗분들께서 항상 고정관념을 깨라. 우리 좀 뭔가 이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인데 모이해커도 똑같습니다. 사실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남들하고 똑같이 계속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하면은 취약점들을 그것들을 더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하시면은 좋은 접근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스러운데, 저는 진짜로 모의해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깐깐하게,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 요소라고 하는 것들도 좀 많이 걸려있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수행을 하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나 시스템의 장애 요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이게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모의해킹을 더 잘할 수가 있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말도 게임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들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정보, 이제 어떤 금융권과 증권회사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또 모의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취약점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매우적으로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커뮤니케이션 기술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또 강조를 했죠. 왜냐면 고객들과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개발자들하고 운영자분들 여러 협업 그런 팀들이겠죠. 거기에서 이제 발견된 내용과 권장 사항들을 가지고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개발자하고 운영자 대상으로도 교육도 해야 할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분들한테 내가 이런 취약점들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마스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좋겠다. 컨설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많이 중요하죠. 위에 있는 기술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 능력들도 당연히 좀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커뮤니케이션들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한 윤리적 해킹인 거죠. 어떤 모의해킹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하면은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법들을 뭔가 좀 테스트하려고 막 이렇게 막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요소들을 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접하게 되는 건데, 정말로 이 윤리적인 해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요번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꼭 행동해야 한다는 거.
항상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해커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지만은 나중에 또 이제 블랙 해커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범죄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마인드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것은 아래에 관련된 세 번째 질문도 거의 비슷한 답변들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위 같은 거는 우리나라하고 좀안 맞기 때문에 얘네들 준 거고, 하지만은 뭐 학위 같은 경우는 가는 건 여러 가지 도움이 될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위, 학사 학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금융권 갈 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국에 있는 자격증 많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해커 전문가 뭐 자격증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도 살펴보진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CH 같은 거나 OSSP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어요. 뭐 CPT 같은 거 이런 자격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CH하고 OSSP가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이두개 있는데 저도 이 위에 있는 이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CH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외국 자격증이 이런 기본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이론만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자격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만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덤프라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던 기출 문제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시면 금방 따요. 저도 그래서 쉽게 땄던 그 자격증이었었고 사실 뭐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교재들이 좀 좋았어요. 강사 교재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할 겸 예, 좀 제가 취득을 했었고 요것이 요즘 많이 따더라고요. OSCP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오펜스 시큐리티 쪽인데 칼리 리눅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 식별하고 악용하는 능력들을 테스트하는 실전 실습 시험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따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투자들을 좀 시간들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을 많이 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요거를 땄다고 해서 그렇게 또 크게 뭐 이렇게 뭐 혜택을 주냐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네, 자기의 능력들을 좀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킹 자격증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그냥 하나의 그런 공부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채트 GPT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 몇 개를 이렇게 답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제 의견과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세요. 답변들 같은 경우에도 질문이나 답변, 물론 이제 영어로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더 많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가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